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경기, 대회 이렇게 표현되는 영어 단어 네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를 꼭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인들 초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게임,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경쟁, 경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재미라든가 취미로 하는 그러한 내용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피티션은요? 이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적자 생존을 위한 경쟁입니다. 라이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한다란 그런 느낌 들어가고요. 혹은 여러 번 반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물론 패자는 상처나 아픔이 있겠죠. 승자에 대해서는 부러움이나 시기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컨테스트는요? 방금 나눈 컴피티션보다는 일상적입니다. 또 한 번 하고 끝내는 행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누가 이겼냐 그 정도를 구분하는 그러한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컴피티션과 컨테스트는요? 대회라든가 시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섞어 써도 됩니다. 이 부분 예문에서 확인해 보겠고요. 매치라는 것은 1대1, 2대2, 한 팀 대 한 팀 등 같은 수의 두 팀, 개인도 포함되죠? 이 두 팀이 붙는 거죠. 그럴 때 실력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씨름을 하는데 씨름 선수와 제가 붙는다. 그건 매치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 선수가 저를 봐주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0.1초 만에 제가 무너지죠. 그거 매치 아닙니다. 매치는 비슷한 실력이 있을 때, 동수로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문을 하나하나씩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더 좋고요. The Tigers managed to win the game. Tigers는 간신히 가까스로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 가까스로 간신히 어렵게 그런 내용이죠. 경기에서 이겼다, win the game 했다 이거죠. 더 그 다음에 동물 이름에 s를 붙이면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팀입니다. 그 팀의 선수가 그 동물 하나 되고요. 더 붙이고 s 붙이면 싸그리 모두, 그래서 그 팀을 이야기하는 거죠. Poker is a game of skill, not a game of luck. 포커라는 것은 스킬의 경기지 운의 경기가 아니다. 이 스킬이라는 부분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술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커라는 건 숙련의 경기지 운의 경기가 아니다.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is fierce. 회사 간의 경쟁이 심하다. 이럴 때 회사 간의 경쟁, 대회가 아니죠. 그냥 막연한 경쟁이란 개념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간에 하니까 둘 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between은 서로 관련성이 깊은 것 간에 이러기 때문에 3 이상도 얼마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간 경쟁이 사납다. 원래 fierce는 사납다지만 경쟁과 관련될 땐 아주 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We entered a gymnastics competition contest. 체조 대회죠. 대회로서 이 두 단어는 그냥 섞어 써도 아무런 차이 없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enter, 들어왔다, 그러니까 참가했다는 내용이죠. 체조 경기에 참가했다. I'm trying to beat the competition. 나는 경쟁을 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beat,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지만 이기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이긴다? 이때 competition은요, 경쟁자 혹은 경쟁회사를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이긴다. 우리말에 그렇게 그냥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 구체적으로 경쟁자를 이기는 거죠. 또는 경쟁회사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She won a beauty contest. 아주 좋습니다.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런데 she won a beauty competition. 알아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어색합니다. 그냥 누가 우승자냐 그 정도를 가르는 거지 누가 패배자냐
물론 패배한 사람은 쓰라림을 맛보고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우승자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뷰티 컨테스트가 아주 좋습니다. I bought a ticket for the final match. 나는 결승전 티켓을 구입했다. Ticket for 어디에 들어가는 티켓이다란 느낌이죠. The final match. 두팀 혹은 두 선수 간의 결승전이죠. 그 결승전에 티켓을 구입했다. 실력이 막상막하 비등비등한 거죠. He is a match for 100 men. 그는 100명에 대해서 매치다? 보통 1대1이잖아요. 2대2, 3대3 이런 식으로 동수가 돼야 되는데 한 명과 100명이 싸운다. 그래서 우리말에 일당백이다. 혼자서 100명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땐 is a match라고 표현하고요. 만약 게임이 안 된다, 아예 접근이 안 된다, 깜도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he is no match f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경기 이렇게 표현되는 영어 단어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은근히 속 의미가 차이가 나죠. 이러한 부분 자세히 꼭 확인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네 단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라지다, disappear, vanish. 영어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